윤석열 대통령의 대담 방송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열한 공작이지만 걱정할 부분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야당은 모호한 답변으로 도망치기에 바빴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촌 기자입니다. 중견 언론인 토론회에 초청받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 여사님의 가방 그 수수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님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위원장은 저열한 몰카 공작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걱정할 부분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선과 관련한 다양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사천 논란으로 불거진 당정불화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당은 최상의 시너지를 내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수도권, 한강벨트에 바람을 일으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더 서울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이번 총선 내에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사 독재 청산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 대표는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차기 대권 도전을 묻는 질문에는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놓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아바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아무리 내로남불의 주장으로 본질을 흐리려 발버둥 쳐도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로 둔갑시킬 수는 없습니다. 총선은 서울 편입 주민투표 공약에 대해서도 선거가 끝나면 사라질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